강아지와 사람의 유대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대감, 가족이라는 감각,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 한 울타리에 속한 물이라는 느낌이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강아지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충성심을 보이는 감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와 여러분이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12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은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은가요? 강아지라고요, 뭐 무조건 주인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고 너는 충성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는요, 항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강아지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12가지 재밌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요, 이미 여러분이 평상시 하고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소파에 껴안고 누워있기. 요거는 쉽죠? 휴일에는요, 평소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강아지와 껴안고 소파에 누워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한번 보내보세요. 포옹은요, 굉장히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들의 무료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요, 먹이를 주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과의 포옹도 확실히 좋아한다는 건 역시 아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요, 강아지와 드라이브하기. 만약 여러분들이요,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태워 운전하는 것이요, 동물병원 방문 때만이었다면요, 강아지들은 당연히 드라이브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요, 여러분과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책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를 하며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이브하는 동안은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서 새로운 냄새를 계속 맡게 해주세요. 일단 드라이브에 익숙해지면은요, 드라이브를 산책만큼이나 좋아하게 되고요, 여러분과의 새로운 곳에 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운동하기. 당연히 신체의 운동은요, 강아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행복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동안은요, 새로운 산책 코스를 선택한다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듯이 다닌다면은요, 더욱더 재미있는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가보기 위해 뭐 차나 전철을 이용해서 더 긴 산책 여행을 계획해 보시고요, 또 강아지에게 새로운 냄새와 새로운 소리 그리고 시각적인 다양성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강아지와 산책 시에는요, 충분히 냄새를 맡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요, 주변을 탐색하며 천천히 가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강아지가 무엇을 하건 내가 항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신뢰와 유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산책은요, 얼마나 갔냐 하는 거리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냄새를 맡았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아지 혼자 방황하며 산책한다는 느낌을 주지 마시고요, 항시 옆에서 충분히 냄새를 맡도록 여러분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상을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들은 좋아하지 않는 목욕 시간이라든가 양치를 할 때 혹은 귀청소를 할 때 좋다도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발톱을 깎기 전에 저칼로리 간식 같은 것을 강아지한테 주며 뭐 손을 내밀게 해보는 겁니다. 손하고 간식 주고 발톱 깎고, 손하고 발을 내밀면 다시 간식을 주고 발톱 하나를 깎고, 이런 식으로 악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발톱을 다듬는 1년의 일을 조금 더 강아지에게 긍정적인 경험,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싫어할 만한 일도요, 천천히 즐겁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핸드피딩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손으로 먹이를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강아지와의 신뢰감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나요? 강아지에게 손으로 간식이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요, 신뢰를 쌓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굳이 사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으로 간식을 주는 행동은요, 사실은 강아지와의 유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실제로 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씩 간식을 손으로 천천히 주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 행동은요, 강아지의 충동 조절을 예방하고요, 인내심과 집중력을 키우고 또 복종심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줄 손만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고요. 일곱 번째는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하기. 강아지와 함께 사람이 많은, 다른 강아지들이 많은 공원에 가는 것은요, 강아지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전환하는 동안요, 강아지는 새로운 환경들을 관찰하며 새로운 냄새를 맡아보고 새로운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자극들을 얻게 됩니다. 공원 산책을 가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강아지를 위해서 신선한 물과 약간의 간식을 챙겨가세요. 굉장히 근사한 피크닉이 됩니다. 강아지가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않는다면요 다른 개와의 교류를 즐기게 그냥 살짝 두셔도 됩니다. 상대 강아지가 거부하지 않는다면요 천천히 줄을 잡고 다가가며 서로 다가가는 방법도 배우고 인사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익히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거부하면요 절대 인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직접 가벼운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긍정 강화 훈련에 기반한 다양한 예절 교육을 시켜보는 거죠. 절대로 서두르지도 또 야단을 치거나 소리치지도 말고요. 잘했을 때만 칭찬하며 간식을 주는 겁니다. 기다려, 앉아, 엎드려 이리와 같은 강아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들을 시켜주세요. 강아지는 칭찬과 간식을 통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무언가 할 일을 주고 그것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는 강아지의 정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익히고 배우고 할 일을 주는 거죠.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은요 강아지와 바닷가에 놀러가 해변을 한번 산책해보세요. 물론 바닷물에 강아지가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뭐 바다라는 공간이나 해변의 산책 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벤트이지만은요 강아지에게는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는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강아지의 눈에 처음 보는 바다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시고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파도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생소한 바닷가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겁니다. 발바닥에 새로운 감촉을 느끼게 된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은요 아마 강아지는요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즐겁고 생소한 경험을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즐긴다면은요 아마 여러분과의 유대감은요 정말 정말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바다라는 게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뭐 이집트나 중동의 사막, 호주의 밀림 속의 여행과 같은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함께 놀아주세요. 함께 놀아주는 건 역시 유대감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프리스비나 터그놀이 같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더 깊은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놀이 활동은요 강아지와 여러분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대감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요 강아지는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강아지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놀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면은요 오히려 더욱더 놀이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11번째는요 휴식할 만한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때로는 방해받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사한 경우와 같이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요 더욱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요 자신을 추스리고 감정을 정리할 개인적인 공간과 또한 시간 역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다면요 방해하지 마시고 억지로 끌어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12번째는요 새로운 곳으로의 가벼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은요 강아지도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캠핑과 같은 여행도 좋습니다.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는 것은요 강아지와 유대를 강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캠핑 여행을 즐기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새로운 도시에서의 산책과 같은 일은요 강아지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받는 이질감은요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더욱더 의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믿는 만큼 더욱더 즐겁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풍경의 변화는요 여러 면에서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와 유대감을 높이는 재미있는 방법 12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